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이 세계 만민이 나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리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시간 제가 대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아 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행동거지를 새롭게 가다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던 성도들, 그 모든 것들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 되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얻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타국에 보내며 아쉬운 마음에 아들을 환송하러 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의 발걸음도 선히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멀리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를 감싸 안전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아름다운 역할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법을 다루고 세우는 국회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가는 소중한 일꾼들을 잘 분별하여 선거로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된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었지요.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임의로 산당을 짓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지요. 신분에 차별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구별되게 예배해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 같은 특별한 장소를 찾지 않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삶을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되지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3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포함해서 신명기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모두 세 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도입 문단이 1절에 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보이고 2절 말할지라도 양보 부사절인 것처럼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죠? 말한다면 조건절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할지라도 건너편에 볼까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1, 2절과 같은 맥락이죠. 또 건너뛰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할지라도 라고 번역해도 돼요. 똑같이 똑같은 접속사인데 할지라도 하거든 한다면 조건절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의 도입 문단이 있고 세 번의 설교가 주어지는데 같은 내용이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람들만 달라요. 나름 종교인들, 꿈꾸는 자, 선지자들, 그 다음에 가족들, 넘어가서는 어떤 불량배들, 힘을 가진 불량배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본질이 되겠죠. 설교의 중심 문단. 어떻게 해라? 중심 문단. 권면이 되겠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3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청종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죽이라. 그들을 죽이라. 아, 무서워요. 그냥 죽이래요.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죠?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가족이니까 덮어 숨겨주려고 덮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그를 죽여라. 가족이라도. 그 다음 건너가 볼까요? 너는 14절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살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유혹에 불량배들의 협박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주민들, 넘어간 주민들을 죽이라. 이게 핵심적인 권면이에요. 마지막 결론. 그렇게 하면, 11절,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악이 제거될 거고, 그렇게 하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너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악이 제거되고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 체계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몇 가지 계명을 주셨죠? 열 가지 계명. 그 열 가지 계명은 몇 가지 계명에 묶여 있어요? 몇 가지 계명에 묶여 있나요? 두 계명에 묶여 있지요.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법이 있든 없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법 정신, 사랑이었죠. 공의와 공의에 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세분해서 좀 나눠놓은 것이 열 가지 계명. 열 가지 계명 밑에 나머지 것들은 법률들이라 하여 열 가지 계명의 정신을 다 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법률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포괄적이에요. 이 10계명이 달려있는 두 계명은 법정신,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 써지지 않은, 글로 쓰여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10가지 헌법으로 나타내 보였고 그 하위의 법률들이 있어서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13장은 제 몇 계명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제 1계명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요. 신명기 이후의 말씀들을 읽을 때 몇 계명하고 관련이 있는 법률들인가 자꾸 살펴보십시오. 그 훈련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신명기에는 계속 법률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신을 적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 이건 몇 계명하고 관계가 된다. 이건 사람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하고 관계가 된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하고 관계가 된다. 계속해서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체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체계가 우리 안에 잘 서게 확립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세상의 모습, 어떤 자들이 있었죠?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죠? 간혹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막 해요. 끌고 가다가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이혼도 하고요. 가차없이 이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 어떤 불량배들. 나름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불량배들은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칼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핵무기가 될 수도 있죠.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런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슨 권면을 들려주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세 번 나누어 설교한 것을 한 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나 또는 협박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하지요? 첫 번째, 1절, 2절,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름 종교 권력도 권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권력은 예로부터 어떤 권력의 수하에 있었을까요? 무당들이나 주술사들을 누가 조종하죠?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무당들이나 주술사들, 종교인들을 누가 조종해요? 궁에 들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지요. 누가? 임금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에 기대어서 평안을 구하는 부역자들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목에 메고 거리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때 정치 권력자들, 왕들에게 부역하며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이스라엘, 유다는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뭐가 있는 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야. 어떻게? 내가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야. 2년 안에. 몇 년 지나보면 알아요? 2년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로 판매 났죠, 뭐.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았으니까요. 2년 안에 결코 그럴 일이 생기지 않았죠. 이들은 그래요. 권력자들 밑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부역자들이에요. 그들 밑에 있는 한 자신들의 자리는 안정되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열어주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명목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쩌면 그들의 지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수하에 들어가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해갔나요? 종교는 타락하게 되었고 정치는 부패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그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염려하며 말해봅니다. 그런 길에서 떠나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나요?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뭘 말해요? 7절 우리가 가서 섬기자. 무엇을? 다른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래요? 네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죠? 내 자매죠?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하여 낳은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아내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네 친구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거나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인 나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결혼하기 전 섬겼던 우상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관계를 근거로 해서 나하고 살려면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관계를 근거로 다가설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누가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서는 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내가 말하니 거절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서 섬겨주는 거죠. 자식이 말하니 자식 이길 부모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도 그래, 그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예수 믿자고 말을 하는데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을 섬기자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데 저 말을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데 그죠? 이사하는데 날 받으러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자식이길 부모 잘 없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빼앗기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정략적 결혼, 얼마나 많은 후궁들을 두었는지요. 그 후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후궁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주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기왕의 목적이 평화였으니까 외교 정책을 통하여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니 굳이 그 종교를 거부하면 또 다른 전쟁이 있겠죠. 그것이 두려워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관계, 참 애매해요.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혈연관계. 또 어떤 사람들이 유혹하나요?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그래요. 불량배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불량배들은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의 부역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불량배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는 정치 권력자들이죠. 그들을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을 포함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나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원에 어마어마하게 큰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강요하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도 불량배지만 그 밑에 수하들도 불량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의 명령을 이용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2인자 역할을 하니까 총리가 돼 있으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니엘이 뭐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안 거예요. 쟤는 결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옳거니 제거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그런 명령 하셨지요. 제가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지죠. 제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은 제거당하지 않았죠. 왕이나 그 밑에 시기심을 가진 하위 권력자들이 똑같이 불량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빌미로 또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힘을 근거로 또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그 관계를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해요.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식민지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창시개명을 강요하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목사님들이 제법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유혹하는 걸까요? 3절을 보실래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3절을 잘못 읽으면,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나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알려고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일 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잘 읽어야 돼요. 3절을 잘못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결정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협박해요.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때로는 협박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결코 삶의 현장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어간다는 면에서 이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8절을 보실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라. 가족이라고 하여 가엽게 여기지 말라. 숨기려고 덮어주지도 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가족이나 불량배들의 영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을 잘 살펴라. 청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의 영향력으로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았는지까지 살펴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자들은, 세 종류의 유혹자들은 교묘한 술수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 가지 명분을 대며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자신들에게로 이끌어가도록. 죄는 짓더라도 뭐만 구원하면 돼? 영혼만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기차표는 얻어놨으니 예수만 믿게 하자는 거예요. 사는 것은 개판으로 살다. 사는 것은 그렇게 살더라도 내버려 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만 믿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10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데 10점이 되도록 방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불신자도 90점짜리 살아갈 수 있어요.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두 번째 권면,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잘 살펴라. 두 번째, 그들을 죽여라. 속이는 자를 죽이는 것은 물론 속아 넘어간 사람들까지도 죽여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죽여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니까 무섭죠? 오늘 또 내 아내를 죽이면 어떻게 돼?
문자색으로 적용해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감동이 되어서 나를 유혹하던 아내가 나에게 끌려오는 아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라. 죽이라는 명령을 그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 죽여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를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의 눈이 어둡지 말고 마지막 4절과 18절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는 꿈도 이적도 기사에도 눈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침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꿈이나 계시는 수시로 바뀌지만 무엇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공의 하나같이 주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꿈과 이적, 기사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 같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마술사들, 술객들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속여 마치 기적인 것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적 원리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뿐입니다. 과학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편화되어버린 악을 제거하고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도록 마음 단속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착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종되었던 세상에서 건져내어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에 대한 마음 한시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던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미처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성도들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빈들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말씀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계명 신명기 5장 암송 잘 준비하고 있나요? 4월 7일 날 할 겁니다. 중간 점검 안 해도 되나요? 중간 점검을 해야 성공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고난주간, 그 다음 31일 날이 부활주일이니까요. 고난주간 웬만하면 다른 계획들을 세우지 마시고, 이 십계명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 들어가면 제가 지금 설교 계획은 신명기를 잠시 멈추고 십계명을 강해를 좀 할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그동안 잘못 해석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법 정신을 살리는 그런 설교를 계속 좀 할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외우고 있으면 그 의미를 살펴 들어갈 때 다만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7일 날 우리 전교인 다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 녹음을 할 거예요. 음성 녹음하면 30분 녹음하면 파일 용량이 크지 않죠? 녹음해서 카톡으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려서 파일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전교인 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나요?
성균 형제는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함선 탄다고. 함선? 정확한 이름이 함선인가요? 경찰, 해양경찰, 함정. 예, 함정. 함선이 아니고 함정. 함정에 승선, 일주일 동안 승선하고 하선하고, 승선하고 하선하고 해서, 집에 오면 굉장히 좀 힘들게 하고 주일날 들어야 있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안전하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식 집사님 아들 7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가 있는 동안 안전하게 좋은 영향력, 선한 능력으로 좋은 영향력 미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와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을 살펴보기 위하여 말씀 연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